광란의 파티를 즐길 수 있나 봅니다. Me, 안녕하세요, 희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엄청난 모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모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Let's go.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 왼쪽 위에 보면은 뭔가가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모드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끌어와서 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각종 모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투명 모드거든요. 원래는 투명 버그를 사용을 해야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모드 통해 자체적으로 투명 모드가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투명 모드부터 한번 켜볼게요. 온! 좋아. 일단은 이제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할머니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할머니가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소리가 오지게 나고 있는데 왜 할머니가 오지 않을까요? 투명 모드가 켜져 있어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이제 투명 모드 켜져 있어서 할머니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봐봐.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투명 그 자체가 돼버려서 할머니가 저를 보지를 못해요. 응? 지금 어리둥절하죠, 할머니? 분명히 소리가 났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빠뜨려도 할머니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투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할머니한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할머니의 정면 앞에서 이렇게 놀릴 수가 있군요. 야, 이거 진짜 초대박 모드인데요? 엄청납니다. 자, 다음은 캔 어택 모드가 있는데 이게 투명 모드랑 무슨 차이죠? 똑같은 거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켜볼게요. 짜라라 짜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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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할머니가 쫓아오지만 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메롱 때려보세요. 이거 약간 제 애완 할머니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할머니 일로 와보세요. 그래니 일로 와 쭈쭈쭈. 그래니 일로 와 쭈쭈쭈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 마이 갓. 여러분, 이 모드를 통해서는 할머니를 무려 애완동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일로 와, 가자. 할머니 일로 와, 산책 한번 하자. 할머니 좀 밖으로 나가서 산책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가자. 그 밖으로 나와. 뭐라고? 그렇지. 올려. 아, 너무 웃기네. 자, 다음은 플래시 모드인데 요거 한번 켜봅시다. 띠욱.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아니, 뭐지?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와! 그렇습니다. 이 플래시 모드는 초스피드 모드예요. 대박. 할머니를 나 이렇게 마구마구 나갈 수가 있다고요. 야, 이거 이 모드 하나면 순식간에 깰 수 있겠어요. 오, 가다! 근데 너무 빨라. 이게 지금 하드 모드 할머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쫓아오질 못해요. 제가 거의 할머니보다 3, 4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뭐야? 할머니랑 합체한다! 오! 뭐야? 띠용? 오! 징그러워. 이게 뭐죠? 방금 제가 지금 버그 하나 걸렸는데 할머니 내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야, 할머니랑 합체했어요. 우와, 너무 징그러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전혀 무서울 게 없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저는 무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파티 아이즈. 이거는 한 뭘까요? 파티 아이즈 한번 켜볼게요. 하! 할머니 눈이 초록색으로 바뀌네요. 야, 아니 이거 파티 아이즈인 거 보니까 우리 할머니와 광란의 파티를 즐길 수 있나 봅니다. You and me, baby. 와, 이렇게 할머니와 파티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자이언트 모드인데 한번 써볼게요. 뭐야? 제가 이제 더 이상 할머니한테 쫄지 않습니다. 무려 제가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할머니 곧나 아바리고 그냥 그대로 패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귀여워졌는데요? 뭐야?
오, 이렇게 거인 모드를 통해 안쪽까지도 볼 수가 있네요. 오, 이거 키가 몇 미터야? 그러면은 키가 거의 한 5미터 될것 같은데요? 우와. 뭐야? 여기 하나 뭐 봤는데? 뭐 있지? 키 정도는 집어줘야지. 우와. 와,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뭐가 있나? 아이템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쓰고 올 수도 있고. 야, 근데 이제 키가 너무 크니까 죽기가 힘든데? 아, 이거 뭐 이제 아이템 하나 집으려면은 앉아야지 집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뭔가 약간 기어 서드 발동하는 듯한 느낌인데? 기어 서드 발동! 뽕! 우와, 미쳤어. 심지어 거인인데 스피드가 말이 안 돼요. 영짱짱짱짱.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랜이 엄청난 모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모드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완전 초대박 모드들만 남아있거든요. 뭐, 무기랑, 그리고 할머니를 죽이고, 할머니를 복제한다? 이거 다음 시간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